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예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멘. 제목, 그리스도의 심판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서과 계시록에 있는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은혜의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는 심판석입니다. 그럼 백보좌 심판은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았어. 백보좌 심판 앞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든지 백보좌 심판이든지 두 군데 어느 곳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반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에게 뭐라 합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흉악범이잖아. 죽음 마땅하잖아.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잖아. 우리 죄땀물에. 오른편 강도가 뉘우칩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이소.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5장 13절에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미쳐서도.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한대뺀 39대 다섯 번 맞잖아요. 몽둥이로 또 3번 맞고 돌로 또
주님께, 하나님께 안 미치고는 그래 안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 것들 한 번, 두번 맞으면 세번안 맞을라 합니다. 하나님께 안 미치고는 그런 매를 안 맞는단 말입니다. 39대가 적습니까? 시기 때는 막 피가 나오잖아요. 맞았는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할 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사람 때문에 바울사도는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가끔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지 마라 하면서. 그러나 바울 사도 맹크로 미쳤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내 자존심과 정신이 말똥하단 말입니다, 저는. 핍박받기보다는 구원받았나 물어마 싫어하기 때문에 쪽을 싫으면서 말 못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올 때가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잖아.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 그 십자가의 증인 아닙니까? 십자가에 짐이 없는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나 간에 우리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부인하며 하는 말은 주님과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된다면 고난 안 받았겠지요. 증인이 아니니까.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욕도 먹습니다. 박해 받는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마 내 체면이 걸려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그 자존심 안 내려놓으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상 기대하지 마란 말입니다. 주님도 얄짤 없습니다. 그 말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례자가 이 땅에 부자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 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유업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안 주십니다.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아서 한 골, 두 골, 다섯 골, 열골 다스리는데
내한테는 돌아올 게 없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 주님 앞에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폭로 안 하잖아요. 주님은 감사주잖아요. 우리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예수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장가 지 맘대로 가서 부모를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야곱이. 후회합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좀 없습니까? 내한테 줄 재산이 아버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치지 않고 주님과 참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통곡한 것입니다. 많이 울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잖아요. 교회 가서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박해를 안 합니다. 구원받으셔야 된다면, 구원받으라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피하잖아요. 따돌림 당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못 박히셨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네한테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깁니다. 마음대로 살았다 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말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말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들림받아서 가서 말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내밀고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5장 19절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뭡니까? 십자가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그 증인 말입니다. 셋째 날에 부활했다 하는 그 증인.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를 붙이는 일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부끄럼 당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자주자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때에 사도 요한처럼 만찬석에서 가슴이 얼굴을 묻고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가슴에 안겨서 울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심판석을 사모하며 준비합시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알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잖아요. 구원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칭찬받고, 한 골, 두 골, 다섯 골, 열 골,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